일단은 도대체 빅뱅이라는 현상이 왜 생겼는지 일단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과연 우리가 인간이 풀어낼 수 있는 질문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과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까? 빅뱅이 생겼다는 건 우리가 많은 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게 도대체 왜 생겼는지 그거는 필연이었는지 우연이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재 과학으로서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아무래도 암흑에너지 문제겠죠. 그 암흑에너지는 그 빅뱅 이론이 급팽창 이론과 합쳐져서 완벽한 우주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빅뱅 이론 하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가져왔던 우주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제시될 때마다 빅뱅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곤 하는데 뒤늦게 사실은 우리 우주가 다시 한번 그런 급팽창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와 있다는 상황으로 밝혀져서 사실은 이거는 이론 물리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난감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만약에 이 급팽창,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 세 개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현재 맹신하고 있는 빅뱅 패러다임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 상수가 0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론 물리를 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한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작은 우주 상수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게 일종의 성배처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도전해야 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결책이 없다는 건 도전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도전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런 이유로 제 생각에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가장 중요한 천문학적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나 이 문제를 풀면 그냥 스톡홀름에 가서 호텔 방을 잡고 노벨상을 받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뭐 입자물리학을 했고 우주론을 했으니까 당연히 물질의 궁극적인 이론이 무엇인가 이것도 21세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주를 설명할 수 있나 이게 이제 가장 큰 미스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비율을 확장하면 뭐 그 안에서 그 물질들이 별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생명도 만들어내니까 그 과정에서도 역시 생명의 존재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미스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어떻게 생명이 되었는가도 그리고 지금은 물리학이 잘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 물리학도 뭐 그럴듯한 답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자 물리는 사실 소립자를 연구하긴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물리학입니다. 이 물리학에서는 근본적인 원리를 찾고 싶은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제가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 개인적으로는 시공간의 차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1차원 있고 공간이 3차원에서 우리 우주가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근원적으로는 왜 4차원인지 혹은 또 다른 여분의 차원은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다른 미스테리는 저는 항상 그 생명을 생각을 하면 우주의 역사를 쭉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생명이 탁 나왔는데 이게 과연 물리 법칙이 미리 예측한 하나의 필연이었는가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는가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의식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도대체 그 정체가 뭔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커다란 미스터리로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뭐 사실은 생명에 관해서는 미스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어느 거 하나 이렇게 꼽는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생명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요. 몇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지만 그때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뭐 정확한 답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또 하나는 누구나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가장 신기한 건 인간의 두뇌거든요. 어쩌자고 이런 게 만들어졌는지 다른 동물들의 두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막 섞어놓으면 웬만한 일반인들은 잘 구별도 못하실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특징도 없는 물컹물컹한 살덩어리 비슷한 건데 그게 이 많은 짓들을 한다는 거 참 기막힌 미스터리죠.
뇌라는 게 과연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것인가 궁금합니다.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식이란 무엇인가? 즉 우리가 뭔가를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느낀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뇌가 이렇게 의식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아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화학습 인공지능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도 뇌의 기능을 모방하고 쓰고 있지만 그게 아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21세기 신경과학에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알매 문제고 의식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잘 밝혀진다면 아마도 인공지능도 스스로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인지 기능을 가진 그런 의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분야인 생물인류학만 놓고 보면 하나는 인간의 협동의 문제 이죠. 그렇죠. 인간이 왜 이렇게 큰 규모로 협동을 하냐라는 문제가 큰 하나의 미스테리고 그것이 아직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새로운 병의 출현. 그러니까 옛날에선 그 항생제나 이런 거 있고 나서 많은 병들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전염병들이 출현하고 그리고 인간이 수명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어떤 라이프스타일이나 뭐 식습관으로 해서 새로운 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아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